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91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50년 동안에 귀신 많이 쫓아내셨습니다. 내게 붙은 놈도 쫓아내고 성도들 심신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고 환경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고 알면은 쫓아낼 때가 많습니다. 하루는 천막교회 새벽기도를 제가 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 한 50대가 되는 자매님이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횡설수설을 해요. 그 무슨 횡설수설이냐면 죽여버린다. 내 말 안 들으면 잠잠해야지. 주둥이 닫아. 주둥이 닫아. 그럼 자기 두드리고. 그래서 아마라도 이게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머리에다 써놓고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종결할지니까 탁 쳐다보더니 왜 남은 머리에 손져요? 자매님 누구요? 누구이네 누구야? 난 나지. 아니 자매님이 누군지 신분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남편이 적십자병원 소아과 과장입니다. 그 부인인데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인텔인데 항상 몸 반신이 나빠가지고서 몸 반신을 끌고 다닙니다. 그 남편이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고쳐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으나 안 낳았어요. 그런 정도까지 제 이야기 들어서 제가 알고 그 이외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네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야 난 나지. 그거 말고 너 속에 들어있는 신이 무슨 신이야? 그 신이다 어때?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귀신을 말해. 그래 내가 귀신이면 나와라. 예수 이름 나와라. 왜 내가 나와? 내가 여기 있으니 10년이 넘는데 우리 집인데 네가 나와라 한다고 내가 나올 줄 알아? 그래, 이건 예수님의 집이지 너 집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안 나온다. 너 죽여버린다 자꾸 간섭하면. 그래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내가 싸움은 붙여놨는데 쫓아내야지. 안 쫓아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라 그거 안 나오고 여름철인데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귀신과 싸운 것이 8시간을 싸웠었습니다. 그 자매님의 이름은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진짜로 이건 기억을 해요. 순선 씨, 김순선입니다. 김순선 씨 속에 있는 귀신아 나오라! 안 나온다! 나오라! 안 나온다! 이렇게 싸우기를 8시간. 저녁이 됐었을 때 난 낙심이 됐어요. 너무나 힘이 들고 해서 김순선 씨 속에 있는 귀신아 나오라. 내만 피곤한 게 아니라 귀신도 피곤해가지고서 안 나온다.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 나와. 안 나온다. 아, 그럼 나중에는 이러다가는 어느 놈이 죽든지 죽겠다고 싶어서 한 소리로 이 김순선 씨 속에 있는 귀신은 나오라! 그냥 탁 쓰러져 버려. 그래서 내 마음에 번뜩 무슨 생각이 났냐면 심장마비가 걸렸구나. 이제 절을 안 났다. 귀신 들린 것보다 더 큰일 나니까 쓰러졌으니까 남편이 의식하고 당연히 큰일 났다. 그래서 순선 씨 빨리 일어나라. 여기서 자면 안 된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몸을 들고 있는데 아니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요.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 무슨 소리냐. 8시간 동안 사람을 애를 먹여놓고 난 다음 빨리 가시오. 빨리 빨리 집에 가시오. 남편 들어오기 전에 빨리 가시오.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서 나에게 난 앉아서 아이고 하나님 다시는 귀신 들린 사람 보내지 말아주시옵소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그러면서 밖에서 뛰어와요. 또 시작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왜 와요. 왜 와. 아 그러니까 아 와서 춤을 덩신덩신 추고 나 10년 동안 못 쓰던 이 오른쪽 길로 나왔습니다. 깨끗이 나와서 그 주간에 수학과 박사인 그 남편 그 부인과 같이 손잡고 천막교에 와서 그날은 내 설교를 듣지 않고 그가 간증설교를 했어요. 간증설교가 내 설교보다 훨씬 좋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아멘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주님이십니다. 그냥 종교인의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에 보면 병 고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5절에 보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며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시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와오니 나를 괴롭히지 말소서하니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군대 귀신이 있어요. 한 사람 속에 군대가 들어있던데 로마 시대 군대는 몇 명인 줄 압니까? 한 군대는 2,000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속에 2,000마리가 들어앉지도 성한 사람 속에 들어있어도 2,000마리가 들어있으면 정신이 없을 것인데 아, 이 몸도 성하지 못한 사람 속에 2,000명이 들어있어요. 귀신은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오나 예수님은 언제나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회당에 18년간 귀신에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귀신이 그 허리를 꼬부라서 바로 쓰지를 못해요.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허리를 만져보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 귀신은 내 설교만 들어도 다 쫓겨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못 들을 정도로 귀신 허리가 꼬부라졌으면 그건 귀신 쫓아내야 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울산 일산 생활에 주님이 언제나 도와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 청당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기록한 사도행전인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권능을 기름부터 다했으며 제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의 온 모든 환자들을 고쳤다고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귀신은 항상 따라다니니까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분이 우울하고 나쁘면 병에 귀신이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마음에 아주 우울하고 답답하고 살고 싶었다가 안 살고 싶었다가 그렇게 자꾸 생각하거든요.
앉아서 귀신 쫓아내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어느 순간에고 귀신이 여러분 밀치고 나갈 때도 있고 전기가 스위치 집어잔 대로 떨리면서 나갈 때도 있고 화암치면서 나갈 때도 있고 귀신이 나가고 자유롭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다 고쳤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병든 자를 난 너 못 고친다 가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원수들조차도 예수님이 병든 자를 다 고친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저하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 뭐 예수님 자체가 종합병원이에요. 가는 곳마다 온갖 병자들이 다 오는데 다 고쳤고 어떤 사람은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고 그런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 모인데도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다 나아야 돼요. 낫기 싫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몰라도 낫기를 원해서 온 사람은 다 나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열두에 또한 혈루증 앓은 여자를 고치시고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바람과 파도만 잠잠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고 병든 자를 다 고쳤습니다. 야, 그만큼 됐으면 됐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은 단지 종교가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하나님이시구나. 기독교는 사람 살리는 종교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구주이다는 것을 알았는데, 아, 주님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예수님. 이 세상에 먹고 사는데 무관심한 예수님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호수 가에 나가서 이른 아침에 좀 바람 쐬려고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구름대같이 모여오니까 예수님이 피할 데가 없어요. 강단도 없고. 그 베드로와 어부들이 물고기 잡고 난 다음에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배에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 신은 이제 예수님 찾아가서 배에 올라타서 좀 뛰어달라고 해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은 놈이 또 예수 선생에게 딸려가지고서 배에 모시고 설교를 하게 되니 고기를 못 잡았으면 빨리 집에나 가야지 배를 붙잡혀서 집에도 못 가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보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뭐 하겠습니까? 그냥 가시지 뭘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고기는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알아요. 해가 뜨면은 물고기가 깊은 데로 깔아앉아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물에 한 마리도 안 걸려요. 햇빛이 없을 때 밤동안에 해변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지. 그렇게 변명을 할 만한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밤새도록 그물 던지도 못 잡으시도 주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걸 던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동료들 배를 다 불러서 거기도 가득 채웠었습니다. 거기에서 깨달은 주님은 어떤 주님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일을 해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배를 강단으로 빌려주고 나니까 그 배가 하는 목적은 고기 잡는 것이니까 주님이 데리고 들어가서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게 하시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그냥 산에 들어갔으면 엎드려 있어라 교회 갔으면 엎드려 있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과 현실 생활이 분리하지 않고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뿐 아니라 사업도 하고, 잘 믿을 뿐 아니라 사업도 잘하고, 수입도 많이 얻을 뿐 아니라 신앙도 많이 가져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에도 잘 되라. 영혼은 잘 되면 같이 범사는 쬐끔 되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밸런스가 맞게 범사에도 잘 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잡이하는 의무의 역할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중소기업만 데려와서 돌보는 게 아니라 구멍가게에도 예수님 데려와서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시는 사업에 시간 내고 몸들이고 물질 들이면 주님은 우리 사업에 시간 내고 물질 내고 몸들여서 큰 성공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 뭐 생산업에나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병도 얻으려고 남자만 5천명, 부녀자 기만 명을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광야로 와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 많은 사람에게 돈도 없고 그릇도 없고 장소도 없고 떡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무조건 먹을 것을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니까 주님이 그것을 받아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축사만 받고 나오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일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잘 되는 이유는 한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이 축사해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 축사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잘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찾아오기 전에 축사를 주님이 해 주셨는데 그 축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형통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축사를 받고서 나가면 항상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브로디 다스케가 두 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를 하면 형통하거든요. 축사를 하면서 주님이, 자, 이 네가 갖자라. 12명, 70명 제 아들에게 쪼개주니까, 아,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할 만한데, 제 아들이 그 깨주는 것을 가지고 떼어주니까 또 생기고, 떼어주니까 또 생기고,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부른 대로 다 먹어라. 그래가지고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만 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남았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노천에서 먹고 입고 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나누게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서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몸둘 곳이 있어 사람답게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길은 행복하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꿰려고 내가 하는 말 아닙니다. 꿰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가.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은 영적인 구원뿐 아니라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낫고 그 다음에는 물질도 주님께서 어떤 형편에 처해지는지 충분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잡을 때 주님이 오면 잘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미 잡아놓은 것은 자꾸 생겨나게 하시고. 아,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에 잘 되면 강건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이르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니 적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사하실 때가 되게 많으니까 밥자수 쓸 때, 아유 바쁘니까 그냥 하나님 먹습니다 그러지 말고 축사를 하라고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그 밥도 더 좋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연설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밥은 시기하고 국도 시기하는데 막 연설을 하는데 끝이 없이 연설을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지요. 우리 다 모였습니다. 먹습니다. 안녕. 이건 뭐요. 기도인지 기도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잔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식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식탁을 대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예언하는 자는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이 음식 먹고 주님 영광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사를 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축사하면 축사가 따라 땡기면서 모든 것을 잘 되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축사를 해주시면 그 축사가 굉장히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서든지 죄를 사해 주시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지요. 배고픔을 돌보아 주셔서 주님께서 배불리 먹게 해주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꼭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을 여러분 꼭 적어서 화장대 앞에, 경대 앞에, 책상 앞에, 밥상 앞에 예배해놓고 한 번씩 읽으십시오. 꼭요. 진구원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 읽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하루에 두 번, 세 번 이것을 읽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들어 아프면 한 번 약 바르고 내던져버리면 간혹 가다가 나는 듯이지만 잘 안 낫지 않아요. 약을 아침, 점심, 저녁 성실하게 바르면 잘 낫는 것이. 말씀도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자꾸 해야 돼요. 몸이 아픈 사람은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발랐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두 번 하나님의 생명을 발라는 것입니다. 한 100번만 하면 어떤 병도 물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리고 그것을 자꾸 갖다가 축복을 해주니까 아 살아있어. 여러분 산 생명으로 세포를 살려주고 운동력이 있어 낫게 만들어주는데 희한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하는 시편 103편 1절로 5절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퇴를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 저 같은 사람도 외우는데 이거 왜 못 외워요. 나 병원에 가니까 치매가 가까워 왔는지 안 가까워 왔는지 그 조사하는 선생님이 앞에 앉아있기에 제가 이 말씀을 쫙 외웠습니다. 외우면서 치매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마십시오. 치매가 천리로 달라붙어 나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사람에게 치매가 못 오는 것은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뇌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치매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2013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능력있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2014년도에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바라는 꿈이 영롱하게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주고 기적을 믿고 입술로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늘 보내십시오. 말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 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 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끝이 좋아야 다 좋습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러한 내면의 갈등이나 싸움, 영적인 상태를 자꾸만 교묘하게 감추어 놓고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드러나는 현상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가 그 내면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또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영적인 깨달음, 내면의 갈등과 찔림은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런 사람에게 내가 깨달음을 받고 저런 사람들로 인하여 내 내면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배척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을 향하여 교묘한 질문을 던짐으로 자기들 내면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 갈등을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문제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변화된 세리와 창기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들의 현상이 확실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것이 그의 내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들어와 이것이 내 안에 박혀 내면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다가도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움직여 결국은 가는 사람이 되어 끝으로 갈수록 성공하는 사람, 좋아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내 안에 내면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계속하여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방향이?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이것은 내 방향을 얘기합니다. 나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내면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때 둘째 아들의 경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둘째 아들, 내면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일으켰던 둘째 아들의 아들만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함께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실소이다 했는데 왜 갑니까? 그 사이에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뉘우치고. 이 뉘우치고라는 헬라어 메타멜로마이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다라는 말로 마음의 방향을 아버지께로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이아인데요. 이것이 바로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향을 따라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세상보다는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세상보다는 주님 속에서 더 살고 싶고 세상을 따라가기보다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싶은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차량 여러 대를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하여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일찍 출발했다고 해서 꼭 일찍 도착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유는 방향이 올바른 사람이 항상 먼저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일찍 출발했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래갖고 중간에 전화해서 야 어디로 가냐? 뭐 난 잘못 탔어. 그러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열심히 빨리 달려도 결코 끝이 좋아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은 고된 일이 아니라 헛된 일입니다. 고된 일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일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데 헛된 일은 무엇입니까? 방향이 잘못된 일이 바로 헛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분명히 고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포행하고 해방했던 사람입니다.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나아가므로 끝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사람이요 세상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도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6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상을 받을 수가 없고 권투 시합을 할 때 선수를 제일 지치게 하는 것은 헛손질 아닙니까? 헛손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오늘날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아니하고 사람이나 문제에게로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향방 없는 다름질이요 그리고 허공을 치는 헛손질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킨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주님께 내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계속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는 올바른 방향을 돌이킨 것 같은데 주차장에 나가서부터 이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당 가가지고 국 주는 거 바라보면서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로 살면 안 돼. How to live. 어떻게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 살아가야 돼. 누구. 누구로 살아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how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도무지 인간은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지? 하다 보면 나중에는 창조론 같은 세계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라고 질문하면 who? 누가?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틀러의 잘못된 독재 전쟁에 저항하다가 투옥이 되어서 독일 폐망 3일 전에 사형을 당해서 순교한 디트리트 본 회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마지막에 감옥에 쓴 책이 옥중서간. 그 책에 보면 How, 어떻게는 마귀의 질문이고 Who, 누구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How로 생각하고 산다면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결혼할까? 어떻게 공부할까? 어떻게 이민생활할까?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어떻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면 결국은 방향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사람에게 맞추어지는 방향을 또 한 번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나가보면 저도 책방에 가서 이렇게 책을 보면요. 전부 다 어떻게. 20대에 10억을 버는 법, 매력 있는 여자 얻는 법,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법, 심지어는 꿈꾸는 법, 전부 다 어떻게. 그러면요, 방향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대로 누가 나의 인생의 주관자인가? 누가 인도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Who? 이 Who로 접근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맞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도 I am 그러면서 나는 누구다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일곱 가지를 말씀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요셉이 왜 여러분 강한 사람입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How, 어떻게로 살지 않고 항상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방향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억울하게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요, 자기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은 그 총리에게 양식을 빌려온 사람에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 가족과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이 땅 애굽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확실하니까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요, 또 사람과 환경에서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강건하게 승리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께 방향이 맞추어지고, 하나님께 방향이 맞추어지면 내가 얼마나 강하고 약한가, 이런 것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아요. 이런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간호사는요, how, 어떻게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 아이가 온도가 체온이 몇 도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이 아이의 뭐 눈에 뭐 빨갛게 되면 어떻게 하고, 몸에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고, how. 그런데 엄마는요, who예요, who. 나는 네 엄마야. 후, 어떻게는 몰라요. 애를 처음 나와가지고 어떻게는 모르지만 후, 나는 네 엄마야. 너는 내 애야. 이 후가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애를 더 잘 키워요? 간호사하고 애 엄마. 당연하죠. 어떻게는 잘 몰라도요. 후, 나는 내 엄마야. 너는 내 아이야. 이 후가 강한 사람이 결국 아이를 잘 키우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가 아니에요. 어떻게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어떻게가 하우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저 같은 경우는 나는 나성순복의 담임 목사입니다. 난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뭐 며칠씩 밤을 새우고 철회를 해도 내가 시험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험 드는 경우 없어요.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교회 목사를 보필하고 병든 자와 연약한 자를 심방하며, 이게 확실하면 신앙은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권사입니다. 중보기도 하고 교회 교인들을 섬기는 권사입니다. 이게 확실하면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교회 청직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교회를 하는 사람이다. 나는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봉사하는 교회 청직입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확실하면 어떻게는 아무 상관없어요. 조금 뒤집어지면 어때요? 조금 뒤늦게 가면 어때요? 나는 누구인가 하면 방향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축복의 열매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내면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열매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가 있다고요? 열매로, 열매로.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내 내면은 잘 모르잖아요. 겉은 거울을 보면 알지만,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속은 잘 모르잖아요. 내가 정말 내 내면 속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이걸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마다들과 같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겉모습으로는 자신이 가장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거예요. 아, 저거 가짜구나. 저 잘못된 것이로구나.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언건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치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무엇으로 그들을 안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을 알 수 있는 열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의 유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필연적인 존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어 가시나무에다가 열심히 말씀을 순종해서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거름을 주고 막 누구보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아무리 행위를 많이 해도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포도나무에서만 포도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무를 향해서 너 아름다운 열매 맺을래, 나쁜 열매를 맺을래 선택하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네가 아름다운 나무인지 네가 나쁜 나무인지를 열매를 보고 알아라 라고 깨우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큰아들은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잖아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존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타나는 열매는 결국은 불순종이 나오는 것이고, 세리와 창기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연약한 자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소이다, 난 못 갑니다 하는데 이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순종의 열매가 맺어져서 끝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므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됩니까?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신앙생활이 돼야지 원하는 열매만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그 열매만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지 않았는데 막 때를 쓰고 애를 써가지고 아 하나님이 축복해서 내 사업 대박 났습니다, 우리 아이 좋은 학교 들어갔습니다, 뭐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거는 잠시 잠깐 헛된 것이라니까요. 헛된 것. 물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야지 내 존재의 변화, 내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그저 열매만을 얻으려고 몸부림친다면 결국은 큰아들과 같이, 맏아들과 같이 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있어서 행위는 중요하지만 행위의 문제 이전에 존재의 문제가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창조과학 탐사행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협조하고 또 교회가 한마음이 돼서 후원을 했는지 감사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도네이션도 하고 헌금도 했는데 제가 새벽 예배 때 이제 그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하라. 그만하라. 이야, 감동이 별로 없으신데. 네, 그만하라. 막 라면도 막 박스로 가져오시고 뭐 헌금도 하고 그만하라고.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하늘향기 잡지가 12호가 오늘 나옵니다. 근데 이 잡지팀이 일주일에 평소에는 한 번 이상 모이고 잡지가 발간됐다면 아주 일주일에 몇 번씩 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소모되는 게 많은데 교회에서 가장 적은 후원금을 줘요. 월 한 달에 200불. 근데 이걸 가지고 11조를 띄고 자기들이 회비를 모아서 선교원금을 했어요. 세상에. 그래갖고 선교원금을 1년도 안 됐는데 1000불을 모아 가져왔어. 1000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 할까 그러는데 이번에 창조과학 탐사행 가는데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후원금으로 제일 먼저 냈어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여러분, 이게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분이 쓴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실화. 영국 어느 목사님이 어느 주일에 설교하면서 자기는 이제 기독교 진리가 안 믿어진다고 설교를 하면서 사임을 하는 거예요. 사임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되고 전통적인 아주 좋은 교회였는데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뽑는 일을 의논하겠구나 생각하고 모였는데 근데 한 장로님이 교인들을 대표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몹시 힘들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매주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한 목사님의 의혹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과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사님에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무려 3년 동안 계속 나는 이게 안 믿어집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이러고 3년 동안을 이러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믿어지는 믿음의 설교가 이게 선포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듣기.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목사님이 믿음의 설교를 하고 있음을 들은 성도들이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성도들이 우는 걸 보고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예배가 울음바다가 되었고 목사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다시 믿음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신뢰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존재가 변화된 성도들,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의 참 모습이에요. 존재가 변화된 사람은요, 잠시 후퇴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올해 열매를 못 맺어도 내년엔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가서는 안 될 애굽에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주님보다 앞서서 자기 열심으로 그냥 애굽 군사를 때려 죽였다가 실패자가 되어 광야를 방황하기도 했었습니다. 바울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며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도 했고요. 베드로도 주님이 가장 연약할 때 배반하며 주님 마음의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전하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승리자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끝은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내면의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매일 계속 이렇게 돌아설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how to live, 어떻게로 살지 말고 who, 누구, 내가 누구로 사는 삶이 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끝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끝이 좋아야 다 좋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순복음교회는 1750 North Edgemont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913-4499 나성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 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 353 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를 맞아 나성 세계로교회에서 특별 새벽 성회를 엽니다. 7일 화요일은 꿈이 있는 교회 박만순 목사가, 8일 수요일은 큰 비의 소리란 제목으로 문재성 목사, 9일 목요일은 알려드리라란 제목으로 김동원 목사가, 10일 금요일은 십자가로 돌아가자란 제목으로 이석춘 목사가, 11일 토요일은 파수꾼의 사명이 필요합니다란 제목으로 백동흠 목사가 각각 말씀을 증거합니다. 새벽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체험하시는 이번 2014 새벽 성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새벽 오전 5시 30분이며 나성 세계로교회의 위치는 삼가와 호바트가 만나는 곳 남동쪽 코너에 있습니다. 주소는 LA 300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219-9229, 213 지역 219-92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 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 지역 675-7575번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내주는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